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양기열 후보 지지 선언문. 지금 대한민국은 겨울 한파의 매서운 바람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 정부 규제와 경제 악법으로 경기는 위축되었고 또한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발생한 사회 난제들로 인해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와 보금자리가 사라진 청년은 기쁨의 감정이 사라졌고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와 금리는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렸습니다. 청년들과 국민들의 미래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미래와 행복을 만들어낼 국민의힘과 공정과 상식으로 통합과 화합을 만들어낼 대한민국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입니다. 청년들과 국민들의 미래와 행복을 지켜내 자랑스러운 나라로 도약하고 당신과 민심의 벽을 허물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가기 위한 어려운 가시밭길의 첫 걸음을 양기열 후보와 함께 걷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말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기열 후보가 보여준 5년의 진심어린 민생정치 행보는 청년들과 국민들의 행복과 슬픔 그리고 아픔을 함께하는 공감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고 정치 권력을 대변하지 않고 국민의 생계를 대변하며 청년 당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양기열 후보를 우리는 믿습니다. 불공정과 비상식에 맞서 활동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힘 당원들로 구성된 미래의 힘,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 모임, 청년사회체육시민연대, 청년연합은 청년들의 힘으로 만들어낼 활기찬 정당에서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양기열 후보의 뜻을 함께하며 지지를 천명하는 바입니다. 2023년 2월 3일 미래의 힘,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 모임, 청년사회체육시민연대, 청년연합 일동. 안녕하십니까. 미래의힘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조예준입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 5년으로 인하여 당연했던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올바른 교육이 아닌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인 교육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앞으로 성인이 되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고 걱정도 쌓여가기만 합니다. 이 고민과 걱정을 덜어내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길과 미래를 열어주실 적임자는 양기열 후보 단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청소년들에게 외면받는 정당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독립적 자치 활동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기열 후보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국민의힘 중앙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의 고민을 공감해 주시고 정치 참여를 도와주시고자 손을 내밀어 주신 그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청소년 당원들은 양기열 청년 최고위원 후보님과 후보님의 지지를 선언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민의힘 청소년 당원 일동.